버아트 시즌2에 지원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학교 남녀 대표는 한 명씩이라 모두가 출전할 순 없어. 남자 대표는 처음부터 서준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1에서 두 명이 지원해줬는데 공정하게 두 사람의 너튜브 구독자 대결로 하겠다. 너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각자 구독자 수 0명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인 고아트 지원 마감일에 가장 높은 구독자 수를 가진 사람이 출전하는 거지. 나라야, 라방에서 짝이 잃은 내가 정말 미안해. 너무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아니야, 괜찮아. 우리 둘 중에 한 명만 뽑히는 거지만 열심히 잘해보자. 그래, 할 수 있어. 다 시작하는 거야. 뭘 해야 구독자가 오르지? 먹방? 아, 싫어! 먹방은 절대 싫어! 이거 봐봐, 제이슨 너무 잘 나왔어. 너무 귀엽잖아. 뭐가? 포카 양도하려고 올렸다가 나 어제 덕매 생겼다. 덕매? 덕질 메이트? 인터넷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네? 야, 친하게 지내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뭐 한두 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자, 너튜브 구독자를 올릴 수 있는 컨텐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빠밤! 뷰티 컨텐츠. 다음 2번. 빠밤! ASMR. 마지막으로 3번. 빠밤! 서준영을 출연시켜라! 응? 서준영은 딩동고의 아이돌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인기에서 꿀리지 않아요. 같은 또래라면 서준영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이게 바로 스타 마케팅이죠. 안녕하세요, 최빛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15분 보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보여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네. 너 어제 내 라방보다 그냥 나갔더라? 아휴, 말도 마. 나 그거 보느라 지금 트라우마 생긴 것 같아. 어지러워. 야, 알겠어. 어제 나간 거 사갈 겸 이따가 팝콘 사면 되는 거지? 팝콘? 설마 까먹은 거 아니지? 에이, 안 까먹었지. 그 학교 끝나고 영화관 앞에서 보면 되는 거지? 늦지 마. 너나 늦지 마. 안녕 여러분. 카페에서 우연히 호점 오빠 만나서 급하게 라방 켰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라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댓글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네요. 와, 구독자 수 또 늘었다. 야, 응? 너 준영이 폰 번호 알지? 응, 알아. 지금 당장 내 폰으로 보내줘? 응. 야, 야, 나라야, 야, 어디 가? 우리는 뭐 먹으러 갈까? 안 돼. 나 오늘 집 들려서 포카 챙겨서 학원 가야 돼. 그래? 어디서 만나는데? 8시에 별다방 카페에서. 수시로 연락해. 네, 엄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준영아, 나 나란데 너 지금 어디야? 나 여기 독서실 근처. 어, 어디 가지 말고 거기 딱 있어? 나 지금 갈게. 나랑 라방 하자. 라방? 응.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지금 네 사진 바로 SNS에 올릴까?
지금 바로 라방 하자고 하려고 그랬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같은 반 친구랑 라방을 켰어요. 서준영아님? 네 맞아요, 서준영. 인사해. 안녕하세요, 서준영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안 받아. 혼자 뭐 하고 있었어? 나라 기다려. 나라 안 될 것 같은데. 맛있게 잘 먹자. 이왕 온 김에 나랑 케이크 먹자. 너는 안 먹어? 난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어. 맛있는데. 1kg라도 찌면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댓글에? 힘들겠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신경 쓰면서 살면. 뼈 맞았네. 30년이나 늘었어. 이제 소원 하나 남았다? 다음엔 뭐 쓰지? 고민 좀 해봐야겠어. 어? 맞다. 석진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야, 나 갈게. 고마웠어? 석진아,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응? 너 진짜 뭐냐? 내가 어떻게 할까? 무릎이라도 꿇을까?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용서해주는 거다. 됐다. 내일 보자. 만났어? 아직 조금 늦네. 만나면 꼭 톡해. 어? 잠깐만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지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폭카 직거래 하러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 핸드폰도 꺼져 있고. 어? 빨리 직거래 장소로 가자. 네가 지혜지? 누구세요? 나야, 민. 아! 빛나라 진짜.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나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저 아저씨 못 믿겠어요. 아니야, 나 그런 이상한 사람. 아저씨가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우리 집에 제이슨 포커 엄청 많은데 정 못 믿겠으면 같이 가서 확인해 볼래? 레어한 것도 진짜 많아. 우리 집 바로 요 앞인데. 괜찮아요. 잠깐만. 아저씨 해준다. 잠깐만. 잠깐만. 야, 아저씨 당장 그거 본다. 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응, 괜찮아. 너 여기 왜 왔어? 걱정돼서 왔지. 나라야, 나 영상 봤는데 너랑 서우 너무 멋있더라. 응, 나 나라 TV 구독했잖아. 이게 뭐야?
이거 우리야? 이 영상 갑자기 급상승하면서 네 채널 구독자 완전 올랐어. 조회수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나 구독자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이 정도면 조연이 따라잡겠는데? 나 너무 좋아. 정은 다시 보자. 이번 수행평가는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우리 지역사회 소개하기란 주제입니다. 칠판에 같은 조 명단 확인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 네. 이상하게 가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 미쳤나봐. 아줌 왜이래? 나라야 여기. 어? 여기. 이 나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야. 이 동네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이 나무랑 추억이 있을걸? 그럼 너도 이 나무랑 추억이 있어? 엄마랑 아빠랑 이혼해서 힘들 때 맨날 여기 와서 울었거든. 아 미안. 왜? 내가 괜한 걸 물어본 거 아닌가 해서. 에이 아니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석진이가 옆에서 위로해줘서 나름 괜찮았어. 이거 봐봐. 완전 귀엽지? 귀엽네. 나라야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같이 여기서 사진 찍자. 너도 같이 찍자. 난 괜찮아. 에이 그러지 말고 하나만 같이 찍자. 가산 좀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럴까? 준영아 우리도 영상 찍어볼래? 잠시만. 와 진짜 어리고. 사진 지워주세요. 무슨 사진요? 방금 몰래 제 친구 사진 찍으셨잖아요. 팬이라서 사진 한 장 찍었어요. 무슨 문제 있어요? 당사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몰래 찍는 건 아니죠. 됐죠. 별 꼴이야. 가자. 이런 일 자주 있어? 가끔? 귀찮겠네. 우리 여기서 사진 좀 더 찍다 갈까? 그래. 그럼 월요일 학교에서 보자. 응. 안녕. 안녕. 준영아! 나
나랑 만나자.